해외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 하루 전 고흥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시설을 폐쇄하고 이 환자가 접촉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역학조사에 들어갔지만 지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추가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인근 전남 지역도 비상입니다. 환자 발생 시 가장 필수 시설인 음압병상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당 내 경선 후보가 확정된 고흥, 고성, 장흥, 강진 선거구의 선거운동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당 지지세가 강하지만 인물론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여야 후보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여파가 국토 최남단 나로호주센터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광주의 확진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 하루 전인 어제 고흥을 들러 나로호주센터까지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보건당국은 이 확진자가 찾은 시설들을 곧바로 폐쇄하고 직간접적인 접촉자 시민들을 찾아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문영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흥에 있는 한 노인 교육시설. 흰색 방호복을 입은 직원들이 방역작업을 벌입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된 한 30대 남성이 어제 오전 이곳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광주에 거주하다 출장차 고흥을 찾은 남성은 이후 도양읍의 한 식당과 나로우주센터에 있는 우주과학관 등을 차례로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건소에는 하루 종일 문의 전화가 빗발쳤고 선별진료소에도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사람들 다 지금 난리지요. 돈 놀 데가 없으니까 어장도 해야 되고 하니까. 보건당국은 확진자가 다녀간 곳에 긴급 방역을 진행한 뒤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 확진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를 나눈 사람 등 밀접 접촉자 11명에 대해 정밀 검사를 의뢰하고 동선을 파악하는 한편 같은 장소를 방문하거나 간접 접촉한 40여 명에 대해서도 발열 증상 유무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밀접 접촉자뿐만 아니라 검사를 원하실 분까지 해서 지금 총 15건을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접촉자분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46번째 확진자가 근무했던 대구의 한 병원을 방문한 여수 거주 남성과 그 가족들은 어제 저녁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다만 잠복기 등을 고려해 자가 격리를 권고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시간 적고 본인들 자각 증상 적고 기본적으로 14일 정도는 자가 격리를 권유를 하고 저희들도 모니터링도 하고. 신천지 대구 교회를 거쳐간 타지역 교인들의 확진 사례가 잇따르면서 지역에 있는 신천지 교회도 건물 출입을 통제하고 예정된 예배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순천시도 3.1절 기념 행사를 축소합니다. 순천시는 올해 3.1절 기념식 행사를 축소하고 나간 3.1운동 유족회 주관으로 제향과 참배만 진행하는 한편 독립유공자 유족 23세대에는 읍면동장이 직접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나간 3.1운동 테마공원에는 순천지역 3.1운동 애국지사의 이름을 새긴 깃발을 다음 달 한 달간 개양해 순국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기릴 계획입니다. 대구 경북에 이어 광주에서도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남 지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환자 발생 시 가장 필수적인 시설인 음압병상이 재기능을 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7년 설치된 국립목포병원 음압유지병상. 감염병 환자의 격리와 치료를 맡도록 국가에서 지정한 곳입니다. 그러나 목포병원은 감염내과 전문의가 없어 곧바로 환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전남의 확진 환자는 전문의가 있는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음압병실 수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1인 1실로 수용 기준이 바뀌기 전 만들어진 음압병실은 대부분 4인실. 이 병실은 4인실이지만 실제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하게 되면 한 명밖에 쓸 수 없습니다. 의료진과 환자 통로도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에서는 동선분리가 건물 구조상 할 수 없습니다. 국공립과 사립병원을 포함해 보건당국에 신고된 전남의 음압병상은 23개지만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4곳뿐입니다. 가장 많은 병상을 보유한 국립목포병원은 전문의와 간호 인력이 없어 무용지물입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음압 병상 그리고 격리 병상의 준비 과정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전문 치료시설 부족으로 지역의료 대응체계는 무력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올 봄은 평년보다 포근하고 더위도 일찍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북쪽 찬 공기의 세력이 약했던 이번 겨울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올 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또 봄철 후반에는 따뜻하고 건조한 공기가 한반도에 자주 머물면서 이른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수 해상 케이블카 측이 공익기부금 납부 이행을 촉구하는 여수시 의회의 결의안에 대해 준공 허가를 조건으로 강압에 의한 약정이었다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여수 해상 케이블카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시의회가 주장하는 공익기부 약정서의 공정성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회사가 설립 의뢰한 장학재단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운행을 시작한 여수 해상 케이블카는 매출액의 3%를 공익 기부하겠다고 여수시와 협약했으나 3년째부터 현재까지 20억여 원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 후보가 확정되면서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의 선거전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지만 인물론도 만만치 않아서 여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구도가 뚜렷해지면서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때 전략 공천설까지 제기됐지만 경선 후보가 확정돼 치열한 당내 경쟁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우선 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으로 당선된 김승남 예비후보자의 경우 국회에 재입성을 벼르고 있습니다. 특히 4년 전 황중 의원과의 경선을 습패한 뒤 현 여당 복귀와 지역위원장 역임 등을 통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통 관료 출신의 한명진 예비후보자 역시 낙후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치 신인으로 부족한 정치 경력을 경험과 역량으로 채워나가겠다며 당찬 각오를 밝혔습니다. 두 여당 후보에 대항해 민주평화당 황종 의원도 지역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연초 출판 기념회를 통해 선거운동 포문을 열었던 황 의원은 탈당과 합당이란 복잡한 정치 구도 속에서도 여전히 당적을 지키고 있는 상황. 특히 당원들의 폭넓은 지지를 토대로 3당 통합 이후 중책을 맡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고 있는 무소속 김화진 예비후보자도 창당될 국민의당 합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대 총선에서 녹색 돌풍을 일으켰던 안철수 전 대표의 지원을 통해 관내 정치 지형의 변화는 물론 협치의 정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이종옥 예비후보자도 적극적인 언론 노출보다 차분하게 표심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확대된 선거구가 미칠 영향은 여전히 지역 정가의 관심사입니다. 전통적으로 현 여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지만 거대 선거구 특성상 투표 성향이 다르다 보니 후보들의 적잖은 발품이 필요하고 국회 선거구 획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선거구 변동과 맞물려 지역별 맞춤형 전략도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정치적 혼돈 속에서도 인물론을 중심으로 표를 던졌던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 텃밭 탈환을 위한 여당의 도전과 수성을 위한 야당의 표심 공략에 유권자들의 어떤 선택을 할지 앞으로 선거 판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경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이 치열해지면서 민주당 내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수 을 경선 후보자로 결정된 김회재, 정기명 예비후보자는 각각 성명서에서 상대 후보자의 변호 경력이나 지역 현안 등과 관련해 상호 비난을 주고받은 가운데 정기명 후보 측은 오늘 24일로 예정된 여수 MBC 토론회 불참을 통보해왔습니다. 또한 같은 선거구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권세도 예비후보자의 경우 중앙당에는 재심 청구가 기각된 가운데 법원에 경선 참여 대상 제외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나섰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경선 일정이 공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3차 경선 후보자 등록을 공고하고 도내에서는 여수 을과 목포, 해남, 완도, 진도 등 세 곳의 경선을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경선은
권리당원 전화 투표와 일반 유권자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해 치러집니다. 강화수 여수갑 민주당 예비후보가 자신의 100대 정책과제 정책 공약집을 발간했습니다. 이번 공약집은 내 일, 내 삶, 내 꿈이 있는 여수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목으로 출간됐습니다. 강 후보는 현재 산업 기반이 악화되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여수를 새로운 전환기로 이끌기 위한 구상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원룸을 상대로 한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신물질을 이용해 선제적 대응에 나섭니다. 순천경찰서는 노후 원룸이 밀집된 연양 일지구 원룸 45가구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외선 후레쉬에는 반응하는 특수형광물질 페인트를 도포하고 경고문을 설치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물질을 도포하면 범인 검거가 수월하고 심리적으로 범죄를 억제해 침입범죄가 약 22%가량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순천만의 일출과 일몰을 생태체험선을 타고 볼 수 있는 선상투어가 운영됩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부터 순천만 습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순천만의 아침과 저녁 석양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선상투어를 실시해 차별화된 관광 상품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선상투어를 물대가 가능한 주말 공휴일에도 연중 실시해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가 논란이 되어왔던 관내 친일 인물들의 비석들을 정비합니다. 광양시 문화유산보호관리위원회는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유당공원 안 13기의 비석 가운데 친일 인물들로 알려진 이근호와 조예석의 비석 앞에 오는 4월까지 단죄문을 설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친일 인물 비석 논란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이번 단죄문 설치로 이들의 행적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